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정석 저자 김희정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두 번 했었고요. 지금은 대기업 엘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계속 이 엘사에 계셨던 건가요? 지금은 세 번째 회사고요. 근데 육아휴직은 두 번 다 이 엘사에서 사용했습니다. 아, 네. 이번 최근 저는 진짜 컨셉이 너무 좀 새롭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하긴 한데 이걸 과연 책으로 낼 만큼 분량이 나올까 사실 이런 것도 좀 신기하면서 읽었거든요. 네네. 아, 근데 책이 굉장히 알차긴 알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솔직히 육아휴직을 굳이 책으로 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동료분들께 혹은 육아휴직을 고민하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용하다 보면서 아 이런 건 진짜 아쉽다,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네. 하는 아쉬운 점들도 많이 남아서 네.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조금 팁 같은 것들을, 노하우 같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직장인은 아니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게 사실 쓸 기회는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책을 보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이 낳고 1년 쉬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이게 진짜 언제 내가 시작하고 언제 다시 복귀할지 이런 게 모두 다 커리어와도 관련돼 있고 네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육아휴직을 좀 조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냥 휴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당연히 편한 마음으로 네. 쓰는 건 맞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되면 그 1년이 정말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한테 육아휴직이라는 거는 네. 정말 몇 번 없는 기회잖아요. 아이를 보통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낳게 되니까 많아야 두 번, 세 번 정도 쓸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시기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썼다가 편안하게 네. 그냥 마음으로 썼다가 훌러덩 지나가 버리면 육아휴직 끝나갈 때쯤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제야 좀 휴직한 거에 적응할 만한데 벌써 끝났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없게 하려면 사전에 계획도 세우고 또 1년이 정말 나와 아이에게 소중하게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작가님의 일단 그 일하는 성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하나는 되게 좀 커리어 중심의 워커홀릭 같은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아니면 좀 반대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나? 아무튼 뭐 워라벨 좀 중시하면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작가님은 일단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첫 번째 회사랑 두 번째 회사가 네. 약간 컨설팅 관련된 쪽이거나 연구원 쪽이었기 때문에 네. 야근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말 근무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거의 일 중심적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제 삶이 거의 네. 쉬는 시간 없이 주중에는 온전히 회사에 하루 종일 다 있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많이 일에 몰입했었는데 네.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조금 변경하게 되고 워라벨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됐죠. 아이도 네. 낳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지금 회사,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쓴 회사에서는 워라벨 좀 중시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과거의 회사들에 비해서는 네. 야근이라던가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네. 우리나라의 그런 근무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회사 분위기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주말 근무하는 게 막 당연하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뭐 팀장님께서도 양해를 구한다던가 이렇게 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말 근무 같은 것들도 뭐 좀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해야지 이런 분위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일단 성향 자체는 굉장히 좀 일을 좀 중시하는 스타일로 드리는데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일에 대해서 많이 네. 몰입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는 부분이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걸 여쭤본 이유가 이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리어적인 부분들 안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한번 기본적인 생각 어떠신지 여쭤본 거예요. 저도 네. 육아휴직을 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승진이나 이런 고가 때문에 바로 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승진인데 이번에 써버리면 승진 네. 못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게
뭐 한 번 승진이 누락되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보자, 1년만 더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1년, 2년을 육아휴직을 못 쓰고 기다리다가 이러다가 아이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겠다. 더 빨리 늦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네. 조금 늦게 사용하긴 했지만 아이가 이제 만 3세 이전에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 회사의 분위기가 우리 완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작가님 경험을 봤을 때 꼭 이번에 쓴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더라도 일단 육아휴직이라는 게 뭐 많이 이제 보편화되긴 했잖아요. 네네. 눈치 없이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 눈치 보이죠. 눈치 없이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공무원이나 네네. 은행권이나 네. 뭐 교사 쪽들은 그래도 편하게 쓸 수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 사용은 했지만 사용하기 전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특히 저희 회사는 제조업에다가 남자 비율이 네. 많은 여성 비율이 10%가 안 되는 남초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용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할 때는 육아휴직 사용해서 돌아온 직원이 없었어요. 다 육아휴직 쓰고 떠난 거예요? 네, 퇴사하거나 이제 일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너도 똑같이 안 돌아오겠지? 약간 육아휴직 쓰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팀에서도 과연 육아휴직 쓰고 돌아올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선이 그렇다 보니까 차 사용할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고 승인할 때까지도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러면은 일이나 승진 고가 이런 거는 포기하는 거지? 라는 눈치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럼 그분들이 이제 안 돌아오는 경우는 내가 이제 육아를 해보니까 아 이거 전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돌아온 것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요인이 가장 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물론 케바케일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정말 이 1년을 보내고 나면 아이와의 시간이 너무 좋고 내가 이제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 육아에서 엄마 역할이 아빠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안 돌아온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제 있는 회사가 남초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거 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럼 그분 남자분들 돌아오시나요? 돌아왔어요. 네, 남자분들도 네. 최근에는 네. 뭐 통계상으로 보면 4명 중 1명이 남자 육아휴직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남성들이 사용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데 물론 저도 그 통계치만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제가 회사에서 느끼는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은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1년을 다 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 눈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짧게 단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뭐 4명 중 1명이 남자다라는 게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좀 더 적지 않을까. 뭐 3개월 쓰고도 네, 한번 네. 사용한 거는 카운트가 그쵸. 될 테니까 아마 좀 1년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남자분들은 전국에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눈치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요? 네. 일단은 뭐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임신하는 거는 다 축복해 주시죠. 네. 축하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육아휴직 제도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육아휴직 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냈을 때 사용하시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신에 너 승진과 고가는 이제 알아서 까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당연히 팀에서 바닥을 깔아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너 일을 그러면 또 우리 팀원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어 라는 네. 눈치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공무원 네. 그 조직을 보면은 이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제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네네. 이제 대체를 좀 해서 이제 그 업무의 공백을
메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사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업무에 따라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네. 그렇게 단기 계약직을 뽑아서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분야의 이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네. 또 경험이나 이렇게 경험치가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대리나 과장급이면 벌써 5년이나 10년 그쵸. 이상을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는데 단기 계약직이나 누가 와서 그 업무를 100% 수행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보통은 이제 기존 팀원들이 그 업무를 쪼개서 네.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100% 인수인계를 하고 업무를 넘기게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육아휴직자에게도 되게 부담이 되고 또 팀원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되거나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육아휴직을 쓸 만한 대상이 네. 팀에 두 명 이상 있을 때도 상당히 눈치가 보이겠어요. 맞아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여직원들이 많은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거는 가능해도 이 네. 시기가 아. 겹치지 않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이 먼저 쓰겠다고 얘기하면 같이 쓰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는 딱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네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맞아요. 네. 진짜 아직도 멀었네요. 이게. 그럼요. 네. 그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는데 그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좀 후회가 네. 많이 남는다. 맞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육아휴직 자체는 정말 찬성이고 너무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아이가 정말 예쁠 때잖아요. 네. 그 태어나서부터 뭐 유치원 가기까지 아니면 유치원 가서도 정말 예쁜 시기를 아이와 온전하게 부모가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고 귀한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내가 맘 놓고 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아요.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뭐 쉰다고 해봤자 일주일 휴가 갔다 오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휴직을 해서 업무를 떠나고 내 가정이나 자녀, 가족 그리고 나한테 네.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휴직은 너무 좋고요. 근데 제가 어떤 사용한 방법에 있어서 조금 후회가 된다 하는 점은 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육아휴직을 빨리 써야지라는 생각에 출산휴가랑 붙여서 바로 사용을 했어요. 4월 달에 육아휴직하고 3월 달에 복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그의 평균은 뭐 고과는 아예 점수를 안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같은 경우는 제가 3개월을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네. 3개월을 사용한 대가로 네. 당연히 그 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복직을 하고 보니까 2년에 걸쳐서 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 해 고가가 굉장히 낮게 받아지니까 승진해서 한번 누락이 되고 저희는 5년치 평균으로 계속 그 다음 고가를 매기게 되는 승진할 네. 때 그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네. 이게 5년 동안 그 낮은 점수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정말 만년 과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돼서야 아, 내가 조금 더 계획을 하고 조금은 영리하게 이 육아휴직 기간을 설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와 똑같이 이렇게 네. 뭐 2년에 걸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12월까지만 끝내고 예를 들면 한 처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2, 3개월 정도는 남겨두셨다가 그거는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사용한다던가 또 다른 용도로 또 필요할 때 붙여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굳이 육아휴직한 것 때문에 네. 고가까지 심하게 나쁘게 받는 거는 조금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팀의 사정이 이건 거잖아요. 네네. 아, 1년 동안 해서 평가를 매기는 건데 너는 3개월 정도 일을 안 했으니까 좀 뭐 업무 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가장 낮은 고가를 좀 받는 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낫지 않 뭐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네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작가는 이제 당사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 같은 건데 그걸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그냥 나는 고가가 받아야 된다는 게 그냥 암묵적 룰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복직해서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도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고 네. 다른 직원들 비해서 제가 일이 많다는 것도 알았지만 네.
근데 또 팀장님이나 그걸 평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도 12달을 다 채워서 적당히 어느 정도 평균은 한 직원들이 있고 네. 그리고 9달밖에 일하지 않은 직원이 좀 더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 직원한테 고가를 잘 줄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왜냐면은 일을 열심히 했냐 적게 했냐라는 거는 좀 주관적인 거고 그쵸. 그게 막 다 수치화 돼 있진 않잖아요. 네네. 하지만 출퇴근이나 어떻게 보면 근무 일수로 따지자면 정량적으로 딱 보이는 숫자다 보니 네. 아무래도 다 출근해서 이렇게 조금 중간 정도 강도로 일한 분과 근무한 달은 적지만 그게 고강도로 일한 사람을 누가 더 잘했냐라고 평가하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네. 정량적인 그 편의성 때문에 팀장님이나 아니면 임원들이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저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이제 그럼 이제 인사고과 제도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네. 있죠. 그러면은 당사자로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그냥 이게 뭐 문화니까 나도 뭐 이해돼. 뭐 3개월 쉬면은 뭐 바닥이고 뭐 9개월 쉬면 뭐 그렇고 이런 걸 또 구분할 때 해야 되는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조금 더 당연히 인사 고과 처리 언제고 우리 회사의 네. 인사 평가 시스템이 어떻다라는 거를 자세히 알고 제 육아휴직과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서 계획을 세웠다면 당연히 제 그 피해는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더 계획적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네. 더 계획을 해서 육아휴직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한 번은 좀 항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육아휴직 쓴 분들은 내가 육아휴직 썼으니까 당연히 받아 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받는 거를 당연시 하거든요. 네. 고가를 주는 사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받는 사람도 당연히 이번 연도는 못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해에 계획했던 뭐 KPI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달성을 했고 충분히 계획했던 것과 이렇게 상응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면 네. 고가를 나쁘게 받았을 때 항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늦게서야. 왜 제가 그때는 너무 네. 당연시 여기고 그 고가를 받아들였는데 한번 팀장님이나 이제 HR 쪽에다가 제가 했던 계획들을 다 성취를 했고 네. 결과물들이 이만큼 잘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낮은 고가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조금은 항의하거나 문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시 받아들였던 것도 조금은 후회가 되고 그 작가님 이제 이전에는 다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돌아오지 않고 맞아요. 그 작가님 딱 돌아왔을 때는 어땠어요? 분위기가 뭐 분위기가 다른 여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설레를 남기신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설레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후배들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그 육아휴직 하시는 동안 나도 그냥 이제 이참에 그냥 회사 그만둘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난 돌아간다였나요? 아니에요. 저도 중간중간에 네. 계속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어쨌든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막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그게 굉장히 나한테 잘 맞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육아휴직해서 집에 있다 보면 이것도 나한테 잘 맞네? 이 생활도 되게 좋네?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 그리고 아이랑 있는 게 너무 좋고 그쵸. 아이한테 제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으니까 네. 조금 경제적으로 빠듯하더라도 육아휴직 마치고 그냥 아이랑 같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중간중간마다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육아휴직을 할 때 보통 어떤 고민들을 좀 하게 되나요? 일단 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네. 급여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수입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네. 특히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신 분들은 이제 육아휴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크고 또 아이랑
내가 온전히 하루 종일 지내본 적이 없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긴 시간을 뭐 하고 어떻게 지내지? 라는 고민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육아휴직 하면은 그냥 이제 출산을 하고 네네. 바로 그냥 쭉 붙여서 사용한 걸 네네.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산 후에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뭐 일정 부분이나 아예 육아휴직을 그 시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가님께서 이제 만 3세 이전에 쓰면 좋을 것 같다. 네네. 그 3세 이전인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그 소아정신과 교수님들, 오은영 교수님이나 신혜진 교수님 같은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시기예요. 만 3세 이전. 왜냐면 그때 아이와 애착관계가 다 형성이 되고 아이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이 쌓인 그 수치를 보고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정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시기가 그 시기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작가님은 두 번 다 3세 이전에 쓰신 건가요? 아니요. 첫 번째 육아휴직은 이제 첫 아이 때는 만 3세 이전에 썼고 두 번째 육아휴직은 조금 늦게 사용했어요. 어떠세요? 차이가 좀 어떠세요? 만 4세에 사용했어요. 네. 차이가 좀 느껴지셨나요? 그렇죠.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육아휴직 때 계속 그 승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미루다 아이가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막판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먼저 사용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국 그때라도 만 4세라도 사용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육아휴직이라는 게 저는 진짜 육아휴직 쓰면은 하루 종일 아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만 바라보는 건 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작가님 책을 보고 많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아이랑 물론 같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 얼굴만 보고 있는 건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테마를 좀 정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아이가 너무 어린 신생아를 이제 같이 있는 경우는 아이랑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도 24시간 내내 아이랑 붙어 있는 것은 서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라도 아이랑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테마를 정하라고 했던 거는 그냥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 내가 육아휴직 동안에는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아이와의 애착관계라든가 아이가 뭐 어떤 부분에 좀 내가 신경을 쓰겠다. 아이에 대한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에 대한 테마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시기 동안에는 제 체력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서 복직할 때쯤에는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복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아이나 또 본인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한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 이제 뭔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거죠. 어떤 육아휴직에 대한 계획 같은 거를 냉장고라던가 제가 자주 보는 다이어리 같은데 적어놓고 자주 보면서 그게 진짜로 1년 내내 인지하고 내가 잘 실천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작가님께서 어떤 테마들을 좀 세우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애착 관계라던가 이제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적었으니까 아이랑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이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요일마다 이 시기 이때는 책을 읽고 이때는 아이랑 같이 어디를 가고 뭔가 활동들을 하기 위한 시간표를 많이 정했고요. 저를 위해서는 뭐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갔다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럼 이런 육아휴직 테마를 짤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뭐 테마 중에 당연히 여행 같은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는 육아휴직 가신 분들이 여행 정말 많이 못 가셨는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좀 이제 종식돼가는 분위기고 여행도 다시 많이 생겼잖아요. 육아휴직 하면서 다들 뭔가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가족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예산에 맞춰서 그 육아휴직의 테마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못 간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한 곳을 정해놓고 그 곳을 가도록 노력한다던가 네. 국내 여행들로 대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1년 동안의 어떤 테마를 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체력에 대해서도 내 체력이 100% 다 이렇게 에너지가 다 차 있을 때와 또 아이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소진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적다 보면 체력의 그 한계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획표를 짜실 때는 부모가 쉴 수 있는 시간도 반드시 고려하시고 낮잠을 같이 잔다던가 내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면서 또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를 어떻게 짜실 생각했어요? 보통은 그냥 아이만 보고 끝나거나 이럴 것 같은데 만약 계획표를 네. 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획을 짜다 보면 아 이게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부분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아 이런 분들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저도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을 막 고쳐나가면서 네.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은 계획을 세웠다가 아 네. 이런 건 좀 줄여나가야겠다. 아이랑 너무 많이 붙어있으면 네. 서로 안 좋으니까 네. 아이랑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으로 딱 제한을 해놓고 조금은 잠깐 어린이집도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해 나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첫째 아이 때 이제 육아휴직 쓸 때부터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쓰신 건가요? 첫째 때는 네. 그렇게는 못했어요. 첫째 때는 그냥 한두 개는 계획을 물론 세웠죠. 네. 저도 운동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한다던가 이랬는데 구체적인 계획표를 세우거나 테마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요령이 생겼고 네. 이제 육아휴직 하기 한 1년 전부터 계획들 세워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초등학생처럼 시간표를 짜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초등학생처럼 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뭐 요즘에 워낙 시간 관리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김유진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책도 그런 다이어리들도 네. 요즘에 많이 판매되고 있고 뭐 김미경 선생님도 이런 책들 다이어리 같은 것들 많이 내놓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책이나 이제 다이어리들을 활용하면 시간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고 내가 하루를 보낼 때 정말 어떻게 나한테 효율적으로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네. 뭐 정말 옛날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시간표를 짜볼 수도 있고 네. 뭐 시간표대로 그 책들을 보면 정말 방법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뭐 바 형식으로 짜는 시간표도 네. 있고 요일마다 다 다르게 만드는 시간표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시간표를 짜보면 재미도 있고 또 실천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적 예산 안에서 테마를 정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휴직을 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고정비가 큰 집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월세가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대출금, 이자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그 목돈이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금을 이용한 풍차를 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풍차 그 적금을 이용한 풍차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적금 이용한 풍차 돌리기라는 거 인터넷에 쳐보시면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불입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돈을 매달 돌려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네. 예금을 이용한 풍차는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1년 전부터 따박따박 일정한 금액을 적금을 하는 거예요. 20만 원을 매달 적금을 할 수도 있고 50만 원을 네. 적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 예금을 1년 전에 부었던 예금이 이제 매달 저한테 되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는 또 다른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이 큰 가정의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 목돈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할 때 이런 뭐 계획도 여러 가지 세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작가님 답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육아휴직이 언뜻 생각하면은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과 그 아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제 배우자도 있잖아요. 네네. 배우자분은 이제 이런 계획에 어떤 생각이나 뭐 관여? 뭐 어떻게 이런 거 없나요? 관여요? 거의 갈등이 없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아. 네. 글쎄요, 집집마다 틀릴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 그 부분을 걱정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지만 사전에 두 배우자가 서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염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서로 협조를 구해야겠죠. 네. 내가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우리 네. 집의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니 힘들어지니 서로 이런 부분은 노력하자. 용돈도 줄어들 텐데 네. 서로 이런 부분 1년 동안에 네. 좀 긴축 재정하자 이런 식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휴직했다고 하면 네. 휴직 안 하신 분들은 네.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이게 네. 또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 했는데 맨날 노는 거 아니야? 편한 거 아니야? 라는 멘트들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하고 또 아이를 봐야 되는 거는 네.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집에 있다고 해서 논다거나 쉰다고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육아휴직해서 보내는 그 시간에도 되게 고생이 많고 또 아이를 보느라 수고가 많다라는 멘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네. 육아휴직을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적극 찬성하면서 그걸 응원해 주시고 또 복직 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복귀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게 또 배우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쓸 거에 대한 그런 뭐 고민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또 사용하고 싶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누가 쓸 거냐를 이렇게 따지진 않았는데 글쎄요. 저희도 필요하다면은 남편도 사용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사용은 안 하셨고 네, 사용은 안 했어요. 그럼 보통은 여성분이 쓰신 게 일반적인가요, 아직은? 아직은 그런 네. 경우가 많고 네. 간혹 가다가 주변에 이제 남자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육아휴직 동안 좀 육아법 네. 어떻게 좀 육아를 해야 되나요? 이게 연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갓난아기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딱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네. 좀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아이의 성향을 좀 많이 네. 지켜보는 시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보는 거는 당연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육아휴직 기간에는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더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아이랑 있다 보면 아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내 시간과 아이와 시간을 잘 짜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네. 부엌에 있으면 네. 같이 계속 참여하고 싶어하고 네. 뭐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제가 이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아이한테 좀 더 요리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식사 준비할 때마다 아이를 불러서 작은 일이라도 일을 주는 거야. 이런 거 접는 거 하라던가 네, 네, 네. 아니면 뭐 외출야를 까라던가 이러면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성향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학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 연령과 상관없이 내 아이는 어떤 아이다라는 거를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를
아이와 함께 독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말 누워있는 갓난아기한테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네. 한 돌 정도가 지난 아이한테는 같이 앉아서 책을 보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어줄 때는 반드시 아이를 무릎에 안고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를 권장드려요. 아이가 한 유치원 때까지는 힘들지만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면 벌써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에 앉히는 게 힘들 수도 네. 있는데 네. 한 6살, 7살 때까지는 아이를 안고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책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저도 네.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한참 읽다가 네. 대학 가고 뭐 회사 생활하고 이러면서는 거의 책과 굉장히 멀어졌었는데 육아휴직을 했을 때 네. 어떤 강연 같은 걸 갔다가 네. 1일 1독 하는 분을 만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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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네. 그분도 분명히 워킹맘이었고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1인 1독을 한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쇼킹했고 그러면 나는 육아휴직을 했으니 2일 1독이라도 해보자 네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좀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때 솔직히 2일 1독은 못했지만 한 네. 80권 정도 1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에 하면 좋은 취미로 또 독서를 꼽아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 진짜 되게 많은 뭐 약간 인사이트 영감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책을 읽으시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아 이게 정말 취미가 뭐예요 이랬는데 네. 독서 이러면 굉장히 식상하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육아휴직 때 이것만큼 좋은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아휴직하면은 복직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이 공백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맞아요. 커요. 내가 1년이나 쉬었는데 일 잘할 수 있을까? 뭐 트렌드 같은 것도 잊어버린 것 같고 업무도 가서 바로 적응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책이라든가 꼭 책이 아니어도 좋아요. 네.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라든가 내 자기개발을 계속 하다 보면 네. 복직을 하게 됐을 때 뭔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관련 트렌드 서적이라던가 뭐 정신 쪽 관련된 네. 이런 책이라던가 또 뭐 경제 서적 같은 거 아니면 일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읽다 보니까 아 빨리 이거는 내가 가서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복직했을 때 내가 1년을 쉬었기 때문에 뭐 동료들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을 거야 이런 네.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물론 사서 보는 경우는 이제 돈이 들 수 있지만 네. 뭐 주변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거나 이러면 거의 돈 안 드리고도 전 세계 위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다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거를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정말 해보면 좋은 취미입니다. 그제 독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하셨나 봐요, 정말. 그러면은 그 독서를 통해서 이 책이 나온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네. 나도 책을 쓰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든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초등학생 부모라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이제 권하셨잖아요. 이거는 네네. 이제 둘째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 썼을 때 아이가 네, 초등학생이었던 건가요? 네,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고 네. 육아휴직 제가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원래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뭔가 어렸을 때 네. 누가 학부모 어머니에다 네, 회장님이다 이러면 네. 저 아줌마 굉장히 치맛바람 센 것 같고 막 자기 아이를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너무 학교 일에 앞장서는 아줌마들 같아서 나는 저런 거는 정말 싫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육아휴직 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맡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워킹맘이나 워킹데디들은 육아휴직 했을 때 꼭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 대한 되게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냥 아이를 보낼 때는 아이가 가는 학교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위원회 가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랑 어떤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아, 학교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교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 그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도 생기게 되고 제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훨씬 더 관심을 네.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워킹맘으로 아이를 그냥 1학년 때 보냈을 때는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티가 안 났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입학식이나 뭐 이런 학부모 모임 그리고 상담이 1학기, 2학기 두 번 있거든요. 네. 근데 전화 상담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휴가를 내고 찾아갔어요. 왜냐면 그래도 아무래도 워킹맘인데 선생님이랑 그쵸. 얼굴 뵙고 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아이 학교를 학교 행사 때마다 다 휴가를 내고 제 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또 네. 1학년 엄마들 굉장히 자주 모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모임에도 안 빠지려고 휴가 내면서까지 열심히 참여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제가 아이가 실수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을 때 네. 엄마가 워킹맘이니까 시간과 노력이 약간 부족해서 그러겠지 뭐 아이가 조금만 아프거나 건강이나 아니면 숙제를 준비물을 못 챙겨가도 엄마가 바쁘시니까 그랬나 보다라는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도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조금은 받을 수 있죠. 엄마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네. 센데 많은 자기 본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은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킹맘의 한계? 비해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하고 보니까 네. 이런 선입견들이 정말 싹 바뀌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아, 이 학부모님은 아이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교에 열심이신 분이구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변 엄마들도 제가 먼저 학교 소식을 전해주다 보니까 제가 정보통이 될 수 있어서 네네. 또 좋은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현실적으로 네. 직장을 다니면서는 이런 운영위원회 참여가 어려운 건가요? 좀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진행이 됐겠지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휴가를 내면서 그 운영위원회 모임에 나간다는 게 아무래도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육아휴직 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학교는 다녀봤으니까 이제 네. 학교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기억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학부모로서 가게 되고 네. 또 이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면은 그 정말 어떤 게 그렇게 도움이 돼서 강조를 하시는지가 엄청 막 피부로 엄청 와닿지 않았거든요. 좀 더 실질적인 것들을 네네네. 좀 말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글쎄요, 뭐 꼭 운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활동도 있고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 모니터링이라는 활동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직접 해봄으로써 네. 학교에 일단 들어가서 직접 아 학교에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부모가 학교에 가면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싫어하겠지만 네, 네.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엄마가 아빠가 학교에 오는 거를 너무 네. 반가워하고 제가 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아이가 하루 종일 되게 즐거워해서 엄마 몇 시에 와? 언제 와? 그리고 갔다 오면 무슨 얘기했어? 교장쌤이랑 무슨 얘기 나눴어? 네.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부모가 와서 학교에 관심 갖고 같이 선생님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이제 육아와 체력의 관계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신희진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청소년기의 부모는 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소아를 어린 아이들을 네. 키우는 부모는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말 건강하고 몸이 체력이 좋은 부모들을 보면 아이한테 행동이 일관돼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와의 애착관계, 교육이 막 시작되는 관계인데 어떨 땐 엄마가 막 칭찬 쏟아붓고 방글방글 웃다가 네. 또 어떨 때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래서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부모들은 아이의 질문에도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네. 또 아이에게 작은 모습에도 칭찬을 많이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반에는 막 칭찬도 해주고 네. 아이랑 뭔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이제 한 시간 지나가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짜증이 나가거나 그쵸. 아니면 아이가 조금만 잘못했거나 뭐 엎지르거나 깨뜨렸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육아를 하는 거는 정말 부모가 많은 육아 서적을 읽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게 머리에 있어도 내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체력을 유지하는 게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육아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체력이 좋아서 남아 있어서 뭐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다가 맞아요. 한 시간 놀아도 힘드니까 이제 막 짜증내고 이런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런 건 정말 피해야 되는 것 같고 아이뿐만 아니라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육아휴직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학군이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아이 성적이 올라갈까? 네. 그게 가장 저 관심사가 아닐까? 네. 글쎄요. 네. 뭐 성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아이가 학교 생활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저 아이의 엄마는 바쁘니까 아이한테 소홀하니까 라고 아이 학생을 바라보는 것과 네. 저 부모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이한테 관심도 많은 부모야 라고 아이를 바라보면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장점을 훨씬 더 크게 봐주시기도 하고 네. 선생님도 아이한테 더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아이가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겠죠.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좋고 네. 선생님이랑의 관계도 좋아지니까 선생님이 저를 자기를 더 좋게 바라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학교 가는 게 즐겁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작가님이 그 말씀하신 수준의 네네. 그 학교 활동을 하신 학부모님들의 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요? 네. 학원이는 이제 그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한 7, 8명의 학부모가 학급당? 구성 아니 전교에 네. 네, 구성이 되기도 하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학원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네. 있으니까 급식 모니터링으로 네. 참여하셔도 좋고 뭐 도서관 봉사하는 걸로 참여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런 모임들로 따지면 꼭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네. 몇십 명의 학부모가 네. 어떤 학교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요즘은 맞벌이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학교 활동 하는 게 가능할까 좀 의문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육아휴직을 통해서 해보면 좋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아니어도 네. 내가 한 달에 한 번 반차 정도 내서 학교 활동이나 혹은 이제 유치원에서도 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유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내가 아이를 위해서 반차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할 요량이 있다 이러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그럼 작가님께서 육아휴직 끝난 다음에 네. 애들은 계속 학교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후에 학교 활동 참여에 좀 변화가 좀 있었나요? 육아휴직 이전과 이후가? 물론 제가 예전만큼 참여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1년 동안 그런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쌓은 또 인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또 어쨌든 1년 동안 친해진 학부모들하고도 계속 쭉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보다는 저도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나 주변의 엄마들을 훨씬 많이 알게 됐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아이들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는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리에 대한 건데 네. 요리 안 하다가 이제 요리하려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요리책이나 요리책을 하나 좀 채널 같은 걸 하나 정도 정하셔서 이제 한 번씩 따라해보는 건데 그냥 해보지 마시고 항상 제가 본인이 만든 요리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메모를 남겨두는 거예요. 네. 이번에 만든 거는 너무 짜서 다음에는 조금 간장을 줄이는 게 좋겠다. 아니면 레몬이 없어서 식초로 대체했는데도 너무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요리책에 나온 아니면 요리 채널에서 알려준 요리법 말고 네. 내가 집에서 조금씩 변경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메모를 하다 보면 한 1년이 지났을 때 나만의 레시피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리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쉬운 책을 구해서 요리책을 네. 한번 이렇게 쭉 전부 다 할 순 없어도 한 여기 한 절반 정도는 만들어 봐야지 도전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시면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소와 정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소는 네. 먼지를 없애거나 더러운 곳을 닦는 거가 청소라면 이제 정리는 어떤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 게 정리예요. 그래서 청소와 정리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청소는 가급적이면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정말 체력적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매일 청소기는 돌리지만 뭐 물걸레는 뭐 이틀에 한 번씩 한다. 그리고 팬트리라던가 이런 거는 뭐 분기마다 정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청소를 한다라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청소를 하시고 대신 오히려 정리하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육아휴직을 쓸 때 네. 내가 복직을 할 시기도 정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복직 시기는 나중에도 변경은 가능한데 네. 보통은 휴직기를 낼 때 네.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네. 변경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작가님이 이제 육아휴직을 하시고 네. 이제 복직의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언제 실감 나나요 이게? 이제 네. 한 달 전부터 네. 걱정이 되죠. 어떤 걱정들이 들어요 그때는? 제일 큰 거는 네. 이제 아이랑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죠. 그동안 네. 나도 아이도 너무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잘 지내고 적응이 됐는데 이제 아이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걱정이 많이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님께 맡겼어요. 네네. 친정 부모님 봐주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봐주시는 부모님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되죠. 그 아이와 그 떨어지는 그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 나 퇴사를 하고 아이를 잡아 이러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엄마 이제 회사 가야 돼 이랬을 때 좀 반응은 어땠나요? 뭐 아주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 모를 테지만 그래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요즘껏 엄마랑 너무 잘 지냈는데 행복했는데 네. 이제 엄마 회사 간다고 하니 가지 말라고 뭐 바지 가랭이 붙잡고 이런 아이들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연령에 있다면 네. 아이랑 같이 육아휴직 복직 전에 뭐 회사에 데리고 가보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네. 저는 실제로 이걸 다 이렇게 해봤었는데 효과가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뭐 솔직히 평일에 가면 다른 분들 계시니까 좀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가서 아이한테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회사야. 그래서 엄마 자리도 보여주고 네. 이제 이거 봐봐. 우리 아이들 사진도 이렇게 네. 엄마가 맨날 일하면서 보고 있지라는 네. 것도 보여주고 또 이제 아이가 엄마가 있는 곳은 이거구나 이런 곳이구나 나랑 떨어졌을 때 엄마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라는 이미지를 저는 좀 긍정적인 것으로 아이한테 주게 하려고 네. 이제 아이랑 회사에 갈 때는 정말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게 해줬어요.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뭐 의자에 타고 놀라고 하면 의자 뭐 빙글빙글 돌면서 놀아도 네. 된다 이렇게 해서 재밌게 놀고 뭐 맛있는 것도 꺼내주고 그리고 아이랑 이제 내려와서는 맛있는 식사를 사주면서 약간 회사라는 이미지 자체를 아, 여기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라고 그래서 아이한테 나중에 네. 복직했을 때 네. 너는 어린이집 갈 때 엄마는 여기 회사에 가 있을 거야 지난번에 갔던 데 기억하지? 네. 라고 하면 아이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럼 이제 정말 떨어져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좀 뭐 기쁘게 헤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물론 네. 100% 기쁘게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네. 다시 또 가지 말, 안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네. 수월하고 엄마 회사가 어딘지를 알잖아요. 네. 그리고 아 여기서 엄마가 어떻게 출퇴근하는구나 지하철 어떻게 타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오는구나 이런 개념이 조금은 생기면 엄마와의 분리가 조금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제 아이를 이제 부모님께 맡기셨잖아요. 네. 어때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근데 저는 뭐 단점은 정말 거의 없었을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장점이 너무 많았고 네. 어떤 이모님을 구해도 네. 조부모님만큼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과 막 이런 걸 주실 분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좋은 이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조부모님들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일단 뭐 조부모님들이 봐주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장점이 많으니까 불편해하거나 뭔가 불만 제기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봐주시니까 우리가 보통 네. 이제 뭐 감사 명목으로 비용을 보통 드리잖아요. 네네. 이 비용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나요? 있죠. 네. 근데 뭐 그거는 네. 본인의 여력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네. 이제 배우자와 꼭 논의 상의를 하셔서 정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도 뭐 사전에 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네. 나는 뭐 손자 봐줬는데 그 돈을 굳이 받는 게 불편하시다고 싫으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저는 그런 경우에도 네. 반드시 뭐 관리비 쪼든 아니면은 뭐 다른 명목이라도 이름을 붙여서 일정 부분의 돈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부모님 봐주시나요? 지금은 네. 독립돼서 이제 휴식 기간에도 회사와 연락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핸드폰 꺼놓고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저도 휴직 기간에는 네. 연락하는 거 싫고요. 네. 그리고 휴직하신 분들한테 연락 안 하려고 안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라고 제가 권장을 드렸는데 네. 한 세 번 정도? 아니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네. 회사에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 네, 네. 일단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뭐 5일, 7일 정도 지났을 때 한번 그 인수인계 하신 분한테 전화 드려보는 거예요. 뭐 카톡을 보내든 그래서 혹시 뭐 어려우신 거 없는지 궁금한 네.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인수인계 받은 분한테는 그게 되게 큰 뭐라 해야 될까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왜냐면 그쵸. 육아휴직 한 분한테는 연락하기가 불편하니까 네. 본인이 궁금한 게 많고 어,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도 참고 계신 분들이 네. 계셔요. 근데 마침 딱 연락이 오면 이거 궁금했어요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수인계한 분이 불만이 없어야지 내 육아휴직이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네. 이분이 나 지금 누구의 인수인계를 받아서 일이 네. 너무 많고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려워 죽겠어 라는 불평 불만을 만약에 팀에 하게 되면 내 휴직을 쓴 당사자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커봐 육아휴직 썼으니까 이렇게 팀원들이 고생이지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다음에 육아휴직을 쓰게 될 누군가한테까지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육아휴직 한 그 인수인계를 한 그분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분한테 나중에 복직해서도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네. 이 육아휴직 했을 때 팀원들의 피해가 없고 업무들이 정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또 연락을 한다면 네.
뭐 중간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해보는 것도 팀장님한테 불편하다면 팀원들이나 동료한테 연락해서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별일 없는지 이런 거 연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팀장님도 바뀌시고 막 회사도 이전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으면 팀장님 바뀌는 것도 모를 뻔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연락해보는 게 좋고 마지막에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는 부분인데요. 복직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팀장님한테 연락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직할 날짜가 다 돼서 전화드려봤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더 좋은 방법은 잠시 뭐 그냥 얼굴도 뵐 겸 차 마시러 한번 가도 될까요? 라고 해서 점심시간 같을 때 가서 제가 이제 복직할 건데 뭐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어떻게 뭐 일을 할까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얘기를 나누면 예, 팀에도 좀 더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 제가 돌아왔을 때 업무를 맡게 될 때도 아 이제 내가 어떤 업무를 조금 내년도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얘기를 듣고 오니까 더 수월하게 복직에서 이제 좀 랜딩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육아휴직을 이제 직접 두 번이나 하셨고 또 책도 쓰신 입장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육아휴직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될 점? 이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있으세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육아휴직 하겠다는 얘기를 선뜻 못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이게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어도 회사나 이렇게 팀의 분위기, 문화에 따라서 아직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언젠가 나도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미 나이가 많으신 부장님들 같은 경우도 난 이제 끝났으니까 육아휴직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딸이나 내 며느리 혹은 내 아들 사위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하게 아니면 좀 편안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책 내시고 이제 회사 안에 이제 여자 동료나 후배들한테 좀 책을 주셨나요? 임신하는 분이 있으면 선물로 드렸어요. 어제 좀 그 회사의 문화가 좀 바뀌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제 당사자들한테 물론 준다고 회사 문화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육아휴직 쓰는 거에 대해서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남자 직원들도 이제 한 명이 스타트를 끊어서 이제 조금씩은 나도 써볼까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육아휴직이 좀 저출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아이가 둘이신 거죠? 원래 둘만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낳고 싶은데 아니요. 현실적으로 아닌 건가요? 체력이나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서 두 명만 낳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뭐 정말 이제 다수가 돼버린 이제 워킹맘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애를 더 낳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저 체력이랑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낳으면은 생활비를 얼마씩 주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에 물론 지금도 양육수당이나 이런 보조금들이 있어요.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받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출산을 더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없는 것보다는 좋은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육아 출산을 안 하는 출산을 좀 지향하는 이유들은 본인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게 크잖아요.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어떤 내 육체적으로든 그런 부분 때문에 출산을 꺼려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좀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좀 뭐 돈을 더 예를 들어서 한 명 낳을 때 100만 원씩 주겠다 한 달에 그 셋 낳으면 300이잖아요. 이런 거 좀 될까요 그럼? 돈만 바라보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주 많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바뀌어야 된다는 게 있다면 그 가정에서부터
뭔가 업무의 분담? 남편들이 아, 보통은 독박 육아 이런 거죠? 네네. 어. 보통은 육아를 도와준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육아를 해야 되는 거고 가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가 네. 굉장히 예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네, 많죠. 그래서 뭔가 시대 간의 관계라든가 명절 때 모습들을 네. 보면 남자들은 다 아, 네. 아, 그렇죠. 앉아있고 네. 여자들이 부엌에 있다든가 네.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아직도 많은 있죠. 집들에서 있는데 네.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네. 육아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네. 있어서 남녀가 동일하게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아이를 못 낳거나 아이를 하나 둘만 낳는 경우들이 물론 많죠. 네. 아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네. 들어가는 지출이 굉장히 커지고 이게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1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네. 1, 2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네. 이게 확연하게 내가 경제적으로 아이 하나 더 낳아서 뭔가 부담을 줄었다라고 생각할 순 없으니까 돈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원금 쪽으로 만약에 나온 얼마가 나오는 걸로는 크게 해소가 될 것 같지 않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가족 내에서 문화 함께 이제 공동 가사일과 육아를 분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게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건 맞지만, 네 맞아요. 그게 뭐 둘만 낳을 사람이 셋 낳게 하진 않는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네요. 네, 네. 아,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이 행복해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여성이 행복해야 출산율 올라간다. 이런 것 같네요.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육아휴직을 쓸지 말지 고민하신 분들 계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라고 권장드리고요. 제 책에 육아휴직 정석에 다양한 노하우와 팁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은 작은 노하우들까지 많이 담겨 있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그 약간 가이드북으로는 유일한 책이죠? 관련 책들은 네. 제가 보니까 네. 남자분들이 육아휴직하고 네. 에세이처럼 쓰신 아, 분들이 에피소드들 많이 담은, 해서 네.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매뉴얼처럼 만든 거는 유일하다. 네,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육아휴직 정석의 저자 김희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